안녕하세요, 플라이 송쌤입니다. 네,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죠? DJI의 에어 3의 출시가 임박하고 있습니다. 이미 주요 이미지뿐만 아니고 뭐 스펙이나 가격, 그리고 뭐 제품 사진, 박스 포장 사진까지 인터넷에 돌고 있고요. 다음 주 정도면 출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출시 전 살펴보는 DJI 에어 3 프리뷰. 그리고 에어 3의 장점과 아쉬운 점을 짚어드릴 예정입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세요. 자, 일단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에어 3가 유출되기 초창기 사진이고요. 가장 큰 특징으로는 카메라가 듀얼 카메라라는 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장애물 센서를 보니까 전작인 에어 2S와는 다르게 전방 장애물 센서가 두 개, 그리고 후방 쪽에 장애물 센서가 두개 달려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하단에도 장애물 센서가 있겠죠. 자, 이번 사진은 에어 3의 패키지 사진이에요. 거의 뭐 이제 출시 직전임을 알수 있는 사진이죠.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점은 DJI RC2라는 건데요. 최초로 이제 DJI RC2가 적용되는 모델이 에어 3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 DJI RC는 화면이 있는 스크린이 달려 있는 조종기로서 뭐 미니 3 프로 그리고 에어 2S, 매빅 3 시리즈까지 지금 광범위하게 커버하고 있는 조종기죠. 그런데 이 RC 다음이 RC 프로였어요. 이 RC와 RC 프로가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긴 한데 이 외장 안테나 유무가 굉장히 좀큰 차이였어요. 왜냐하면은 DJI RC가 수신거리가 잘안 나옵니다.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바에 따르면 이 DJI RC2는 외장 안테나라고 합니다. 좀 솔깃한데요. 자, 이 패키지 사진을 보면 이거는 RC N1 패키지인 것 같아요. RC N1 패키지도 존재하고 이제 RC2 패키지도 있는 것 같고요. 이 짐벌 커버가 매빅 3 시리즈랑은 또 다르게 이 매빅 3 시리즈는 이 짐벌 커버가 프로펠러 홀더까지 해주잖아요. 근데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. 그냥 짐벌만 딱 커버해주는 커버로 좀 차별화를 둔것 같습니다. 이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예뻐 보이기도 하네요. 이제 매빅 3 프로 같은 경우는 좀 카툭튀라고 해서 카메라가 좀 앞으로 많이 돌출되어 있는 그런 좀 못생긴 제가 아귀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이제 에어 3의 요 정도 카메라는 좀 애교로 봐줄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. 참고로 여기 들어가는 카메라 센서는 두개다 1.3분의 1인치 센서입니다. 자, 이런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전작인 에어 2S는 1인치 센서를 썼어요. 그러면 센서 크기가 다운그레이드가 된 거죠. 대신에 다운그레이드한 대신에 카메라를 두 개를 넣어줬습니다. DJI가 참 장사를 잘해요. 그래서 둘다 1.3분의 1인치 센서이지만 하나는 광각 렌즈, 또 하나는 이제 3배줌 정도의 광학 3배줌 렌즈라고 합니다. 자, 카메라는 24mm f1.7 조리개를 가진 카메라, 그리고 70mm f2.8 조리개를 가진 카메라입니다. 요 사진을 보니까 조금 뒹군 것 같죠? 기스도 막 많고, 이 흙먼지 묻어있는 거 보니까 추락을 좀한것 같아요. 아무래도 좀 테스트 모델, 여기 좀 녹도 슬어 있고, 테스트 모델로 좀 세게 굴린 게 아닌가. 네, 아무래도 뭐 액티브 트랙이나 이런 거 테스트 했겠죠? 자, 현재까지 알려진 스펙에 대한 릭인데요. 46분 비행시간, 그리고 뭐 옴니, 전방위 장애물 감지 시스템, 전방위 장애물 회피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. 그리고 OQ-Sync 4, 이제 OQ-Sync라는 것은 DJI의 전송 시스템입니다. 그리고 48메가픽셀의 사진, 4K HDR 비디오 촬영이 가능하다. 그리고 20km까지 비행을 할 수가 있다. 근데 20km는 이제 FCC 기준이니까 뭐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한뭐 5에서 8km 정도 빼면 될것 같아요. 한 12km에서 15km 정도 나올 것 같네요. 우리나라는 이제 FCC가 아니라 C를 쓰니까. 네, 무게는 720g입니다. 이제 에어 포지션이 미니하고 프로의 사이인데 미니가 249g, 프로가 한 960g인가 정도 해요. 그러니까 에어는 사실 미니보다는 프로 쪽에 좀더 치중돼 있는 그런 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새로운 컨트롤러가 있다. 자, 가격은 962유로, 1199유로, 1379유로네요.
환율을 적용하면 137만 원 정도 되고요. 1199유로는 170만 원 정도 되고, 1379유로는 196만 원 정도 되네요. 아마 이게 이제 기본 번들 패키지, 플라이모어 패키지, 그리고 이제 RC2 버전 플라이모어 패키지일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러니까 DJI RC2 플라이모어 콤보 패키지가 196만 원이니까 200만 원 정도. 네, 드디어 이제 매빅 에어 시리즈도 200만 원을 찍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대충 한번 살펴보았고요. 자,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에어 3, 에어급에서 드디어 듀얼 카메라가 들어왔다. 사실 이 듀얼 카메라라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70mm 화각이라는 게 배경 압축 효과가 있거든요. 그런 점에서 상당히 촬영 퀄리티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고, 그거 외에는 뭐 이제 비행 시간이나 송수신 거리 뭐 이런 건 이제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에어급에서 최초로 웨이포인트가 들어왔다고 해요. 근데 웨이포인트라는 기능이 이제 미리 이제 맵에서 찍어놓고 거기를 비행을 하는 건데, 이걸 언제 쓰냐면 뭐 계절의 변화라든지 뭐 공사장이나 뭐 이런 거 올라갈 때 항상 똑같은 데서만 촬영을 하니까 그런 변화를 잘알수 있단 말이죠. 근데 그거를 이렇게 활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. 이게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큰 활용도는 없거든요. 그러니까 그게 이 웨이포인트가 에어급에 들어왔다는 게 그렇게 큰 메리트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가장 큰 메리트라고 하면은 이제 듀얼 카메라라고 생각을 하고, 그럼 아쉬운 점. 네, 아쉬운 점은 뭐니 뭐니 해도 다운그레이딩이죠. 1인치 센서를 썼던 전작과 달리 1.3분의 1인치 듀얼 카메라를 넣으면서 아무래도 좀 노이즈라든지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고, 자연스럽게 1인치 카메라를 달고 듀얼 카메라를 달고 출시되는 매빅 에어 3S를 예상할 수밖에 없는 행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뭐 하지만 이제 DJI의 최신형 뭐 마스터 트랙이라든지 액티브 트랙, 웨이포인트 뭐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최신 기술들을 뭐 넣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, 출시가 얼마 안 남은 만큼 현재 에어2와 에어2S의 중고가가 미친 듯이 떨어지고 있습니다. 네, 이거는 진짜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아요. 이 에어3를 기다리고 있던 분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겠죠. 새로 나올 에어3,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